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위한 특급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이템을 소개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지만 이 제품이 12월에는 모두 품절이라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서둘러 구매를 했는데요. 아, 정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산타 코스튬입니다. 산타 코스튬 뭔가 뻔한 느낌이죠? 그런데 이건 절대 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급 아이템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조금 불안한 게 앞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 산타가 좀 심하게 무서운 느낌입니다. 저는 분명 귀여운 산타를 샀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진짜 다행입니다. 안에는 다른 이미지의 산타가 들어있네요. 아주 귀여운 느낌이죠. 이건 그냥 옷처럼 입으면 되는데요. 안쪽을 보면 길거리에 보이는 풍선 인형처럼 바람을 계속 넣어주는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배터리를 넣고 버튼을 작동으로 움직이면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안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에 배터리팩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분리되는 형태여서 USB 포트가 있는 일반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소음을 좀 걱정했는데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발쪽을 보면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이 풍선 형태라 바닥면이 쉽게 찢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런 건 참 잘 되어 있네요. 이 제품이 퀄리티가 엄청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코스튬을 입어보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타도 아주 귀엽게 생겼고 산타 목마를 타고 있는 느낌이 제대로 나죠. 집이나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할 때 제대로 사용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 아들 선물로 어린이용도 하나 더 구매해 놨는데요. 우리 아이가 파워이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진짜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비싸 보이지만 가격은 2만원대로 저렴해서 가성비까지 아주 좋습니다. 끝!